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승 변호사입니다. 우리 유튜버 구독자님들께서 가장 대중적으로 궁금한 게 뭘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다가 가장 먼저 소송이 시작됐을 때 처음 알게 되는 게 뭘까? 소장을 송달받는 걸 처음 알게 될 거예요. 네. 물론 이거는 민사소송에 한해서. 형사소송 같은 경우는 소장이 송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소장은 사실 원고가 무언가를 피고한테 청구하기 위해서 종이에다가 청구하는 내용을 글로 써서 법원에 제출한 내용이에요. 소장에는 당사자의 표시,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이 크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당사자의 표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누군지, 그리고서 누구한테 이런 청구를 하고 있는지 상대방을 지정하는 인적사항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로 청구 취지에는 상대방한테 원하는 게 뭔지가 기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청구하는 요지만 아주 간단하게 들어가 있는 게 청구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죠. 두 번째로 청구 원인은 왜 그 사람한테 손해배상 1,00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이런 걸 이유 있게 작성하는 부분이 바로 청구 원인이에요. 그리고서 청구 원인을 한 부분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게 이유 있게 설명만 하면 주장만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주장을 뒷받침하면 자료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자료는 입증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청구 원인 말미 부분에 이렇게 목차를 나눠가지고 기재를 하게 되죠. 근데 네. 원고가 피고한테 바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장은 원고가 법원에 제출하기 때문에 그렇죠. 법원에서 피고한테 송달을 해주죠. 그렇죠. 너 이런 내용을 보고 네가 할 주장들을 답변서에 담아서 제출을 해. 라고 말하면서 소장을 네. 송달해 줍니다. 그죠? 그러면 피고는 이제 소장을 받으면 네네. 30일 내에 네네. 답변서를 제출하는 의무가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답변서에도 역시 그 소장의 양식과 비슷하게 작성을 해서 제출하는데 뭐 당사자의 표시는 원고가 소장의 기재한 것과 똑같다고 한다면 크게 그렇죠. 뭐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렇죠.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을 왜 상대방한테 이런 거를 해줘야 될 의무가 없는지 있다면은 뭐 인정을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을 이유 있게 만드는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을 기재를 해서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답변서를 네네. 내가 마음대로 쓰면 돼요? 원칙적으로는 내가 마음대로 쓰는 거죠. 네. 내가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원고도 보통 소장을 접수할 때 변호사가 쓴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그것이 피고한테 송달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변호사라는 그 소송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앞에 나와서 이제 그럴싸하게 법원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 피고 본인이 그냥 당사자가 끄적끄적 답변서를 써서 내면 안 되겠죠. 굉장히 위험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걸 내가 완벽하게 반박할 수 있다. 내지는 내가 유리한 증거까지 있다. 라고 하면은 혼자서 좀 무한한데 네. 그게 아니라 뭔가 이게 좀 애매한 게 있다 보죠. 내지는 이거 내가 혼자 하면 좀 어렵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면 사실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으시는 게 맞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올 타이밍은 그냥 소장 받으면 그거 보고 소장 들고 오시는 게 진짜 가장 분명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튜브를 찾아보시는 분들께서는 혼자서 한번 진행해보고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한번 꿀팁을 하나 드려볼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원고가 청구한 내용을 하나 그 요건사실에 맞춰서 담아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답변을 준비해서 자료를 갖다 붙인다. 가장 큰 꿀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절차적으로 말씀드리면 네네. 일단 답변서 제출 의무가 30일 내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네. 통상적으로 변호사들은 네네. 그 내용을 꼼꼼하게 다 쓰는 게 아니라 일단은 청구 취지에 관해서 원고의 청구를 기억해달라 라는 답변 취지를 쓰고 네네. 구체적인 답변 내용은 상세하게 파악해서 추후에 제출하겠다 네네. 이런 식으로 사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답변서를 반드시 30일 내에 아주 꼼꼼하게 작성해서 내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찬찬히 따져보셔가지고 대응을 해도 사실 그리 늦진 않는다. 그렇죠. 또 일반인 입장에서 30일 내에 진짜 모든 요건 사실들을 낱낱이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그렇죠. 전문가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전문가가 아니시다 보니까 저거 저렇게 하면 된다더라고 해가지고 다른 데서 한 번을 따왔는데 내 사건에 적용하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기 그래서 때문에 그래서 1심 패소하고 이제 항소심에서 저희한테 오시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1심 막 낑낑거리고 진행하다가 그래도 판사님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변호사도 없고 다음 기회엔 이거 해오세요 저거 해오세요 하다가 아 이렇게 하면 지세요 라고까지 얘기하고 재판을 하다 보면 재판장님이
그래도 본인 소송하시는 분한테는 많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그렇죠. 그분은 판사가 이제 그런 정보를 다 알려주는 줄 알고 자꾸 물어봐. 판사는 원고가 한 얘기, 피고가 한 얘기를 듣고 판단만 해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지 미흡하게 했을 때 코칭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맞아요. 코칭을 하면 그거 자체가 항소 이유가 돼가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재판 법정에 가가지고 판사가 몇 마디 얘기해줬다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물어보면 판사도 난감해하고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 듣고 맞아요.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어도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이라도 받아보셔야 된다. 맞아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할까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